예.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이 저를 살렸다라고. 선수 시절에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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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야구를 시작했는데요. 프로에 2001년도에 입단을 하면서 2군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트레이드 되면서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어요. 막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했거든요.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야구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도 찍어보고 정말 네, 계속 잘하죠. 네, 프로 야구에서 정말 코리안 시리즈라는 큰 경기에서도 정말 잘해보고 그러니까. 네, 정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FA도 네, 몇, 얼마였었죠? 35억.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야. 하고 네. 근데 그게 시기가 네. 우연찮게 결혼을 왜 그래? 아니, 아, 내가 그게, 옆에서 챙겨줘 아니 이게 내 얘기를 챙겨 어? 아니 근데 시기가 그렇잖아요 어. 이거 누가 봐도 될 선수야 그때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 얘기 잘하세요 예, 될지 안 될지였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네. 운동할 때 이제 챙겨 먹어야 될 게 엄청 그래 아, 진짜 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게요 그래서 뭐 비타민도 예. 챙겨 먹어야 되고 특히 예. 여름에 이제 뭐 보양식.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예. 보양식도 보양식인데 이제 물 같은 것도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오미자차 뭐 이런 아니, 어머님이 것도. 그동안에 안 해드셨어요? 어머니 해드렸어. 어머니는 일찍이 이제 여유 이제 아, 예. 아, 그러면 예. 더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계속 챙겨줬어요. 어, 그런 거. 예. 그리고 또 현역 때부터 이제 덩치가 원래 좀 컸잖아. 컸죠. 컸기 때문에 아, 예. 특히 체중 조절이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아, 예. 아 그럼 와이프가 예. 그걸 더. 예, 네, 왜 잔소리를 좀 계속했어요. 잔소리. 네, 잔소리. 아. 근데 그건 진짜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남자를 그냥 올가 매는 거예요. 남자를 그냥 올가 매는 거예요. 아니지. 아까 아내도 솔직히 스포츠 선수 아니, 스타일 아내도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밥 먹고 살면 되는데 결혼을 하니 먹여야 될 식구가 늘어나니. 어금니가 어스러지도록 하는 게 남자의 운명이라고. 그래. 근데 지난번에 와이프 나와 계실 때 이런 말씀 못 하셨어요. 근데 이러고 있었잖아, 이러고. 근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춥냐고. 네. 자, 슬픈 얘기. 여기서 발로만 하나 갖다 얘기하세요. 최준우 씨 FA 돈 받은 거 누구 갖다 줬어요? 와이프. 아니다. 와이프. 네. 와이프. 다 남아 네. 있죠? 네? 다 남아 있죠? 예? 네.